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와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의 파워다이노 비교. 1번 파워다이노 가부티라와 캐논티라의 비교입니다. 짜잔. 둘 다 레드다이노 레인저가 탑승하는 공룡 로봇인데요. 가부티라와 캐논티라입니다. 일단 이 두 제품들의 조형은 일부 형태를 제외하고는 전부 동일하게 제작됐습니다. 색깔만 달라요, 쉽게 말해서. 짜잔. 가부티라의 빨간 부분은 캐논티라의 흰색으로,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회색 부분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앞다리나 공룡의 발이나 꼬리 같은 부분은 전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색깔만 달라요. 이렇게 입도 벌어지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머리. 가부티라 같은 경우는 다이노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캐논티라는 다이노셀을 넣으면 따로 펴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얼굴이 너무 이렇게 덜렁덜렁거린다 그러는데, 원래 가부티라도 고정되는 부분이 없어서 덜렁거립니다. 캐논티라가 앞부분이 더 커서 더 많이 덜렁덜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자, 소리를 들어볼게요. 가부티라, 캐논티라. 자, 다이노셀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다이노셀을 먼저 보자면 가부티라와 캐논티라 다이노셀입니다. 일단 기존의 회색으로 발매된 다이노셀이 흰색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일러스트도 캐논티라답게 머리에 게틀링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브레이브 인! 확실히 색깔이 변경된 만큼 안에 일러스트도 색깔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돌려보면 영문명으로 가부티라, 캐논티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가부티라와 캐논티라의 다이노셀의 단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다이노셀을 바꿔서 넣어도 동일한 소리가 납니다. 보세요. 다시 이 캐논티라 다이노셀을 가부티라에 넣으면 네, 단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음성이 납니다. 다이노셀을 넣으면 가브린초, 가부티라 음성이 나오고요. 이 다이노셀을 캐논티라에 넣어보겠습니다. 가브린초, 캐논티라. 가부티라의 다이노셀도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가부티라와 캐논티라의 다이노셀 단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캐논티라 음성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품은 얼굴만 제외하고 동일한 금형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심지어 단자도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다이노셀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캐논티라, 가부티라는 똑같은 음성이 나옵니다. 가부티라와 캐논티라, 약간의 조형 변경과 색깔 변경으로 전혀 다른 이미지의 공룡이 탄생을 했습니다. 만약 두 공룡이 싸운다면 무기가 달린 캐논티라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파워 다이노들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